저는 이틀 차예요, 이틀 차. 반가워요, 수빈. 지금은 단체 근무신 노동. 이제 막 시작해요, 여러분. 아직 몸이 깨어나지 않았는데. 몸 깨어나겠죠? 일어나. 메이크업. 아직 졸려. 들어갈게요. 카메라가 보였죠? 안녕하세요, 스테이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하나 딱딱 끊어서 해야 되는데 이건 A7 약간 강약적으로 중요한 춤이에요. 소베드는 펀치 스무스 이런 거라면 A7 약간 A7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군무 끝나고 이미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소베보다 힘들지만 재밌습니다. 한 2절 들어가면 와, 힘들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만 들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소베 조금 덜 힘들었는데 이것도 뭐 계속 하다 보면 덜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신의 진짜요. 아 반대쪽도 해야죠. 저희 세트장이 너무 하얘서 꼭 해야 되거든요. 다들 발바닥에 하셨는데 우리 언니는 의상이라서 손에 나랑 손잡을 사람. 재윤은 나랑 손잡을래? 스윗 나랑 손잡을래요? 좋다고요? 스윗 여기 자리 있거든요. 여기 스윗 자리예요. 스윗 손 자리. 들어와요. 오 마이 갓. 실제로 어떤 느낌인 걸까? A beautiful, a beautiful.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걸. So where you at? 기다리고 있는데. 슬러시를 뭘 먹을지 고르는 장면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컨셉을 촬영했는데요. 오늘 옷도 그렇고 세트도 그렇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즐겁게 촬영을 했고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안녕! 다시 돌아온 제이예요. 저는 지금 댄싱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빨리 얼른 시계를 찾아서 시간을 돌려야 되는데 이런 씬이에요. 뽑기예요. 뽑기. 난 저 공을 뽑고 싶은데. 저 여기 들어가고 싶었는데 여기 누구 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이씨 들어가요. 그래서 올라갔어. 정말요? 자, 행복해요. 너도 고양이야? 아니 내가 만들어낸 컨셉이야. 나 지금 고양이 같은데 느낌이. 그래? 어. 네, 여기가 바로 제가 삐삐 머리 하고 고양이랑 같이 열심히 놀 그 공간이에요. 뮤비에는 아주 귀엽고 깜찍한 고양이가 나오겠지만 여기 이렇게 크로마로 연두색 모양.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상하면서 열심히 촬영을 해봤는데 와, 재밌었어요. 엄청 커서 뭔지 모르겠다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게임기거든요. 이런 게 진짜 원래 실제로는 엄청 작은 제 손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제 몸집보다 훨씬 커서 여기 위에 막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진짜 마치 놀이공원에 온 것 같고 동화 속에 들어온 사람이 된 것 같고 되게 신기하고 너무 재밌었고 이번 에이스 뮤비는 저희를 되게 캐릭터화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재밌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좋다. 약간... 이거 내꺼다 내꺼. 젠 포토그래퍼 분께서 젠 포토그래퍼 부산청구에서와 그녀의 셀럽입니다. 너무 부끄러워. 대박이다. 불꽃 카리스마 짱이. 여기가 촬영장이란 곳이구나. 와 진짜 멋있다. 이게 바로 그 이상적인 키 차이, 그 키 차이인가요? 지금 한 20cm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더 나는 것 같은데요? 앉아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걸 찍을 건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한번 끝났어요. 생각보다 일찍 끝나버렸네. 아쉽다. 멋있게 나와야 되는데 멋있게 나왔겠죠? 기대하세요. 스윗. 케이크 세트와 함께 촬영하러 오시. 에이셉 안무 1타 강사 심자윤 이채영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근데 저희 무엇을 할 것인가요? 에이셉의 포인트 안무. 에이셉 네. 어깨로 나가요. 왼발로 나가고 에이셉 당겨요. 포인트는 에이셉 이렇게 오시면 크로스가 돼야 됩니다. 한 번에 붙는 게 아니라 네 반 하고 서서히 붙여야 돼요. 왼오왼 오왼오. 그래서 여기까지 붙어있다가 왼다리가 포인트예요. 아운 하면서 가위질 두 번. 그럼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에이셉 지금까지 에이셉 안무 1타 강사 심자윤 이채영이었는데요. 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지금 집에서 따라하고 계신 거 맞죠, 스윗? 맞죠? 맞죠? 기회가 된다면 2탄도 준비해 볼 텐데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네요. 조만간 만나요. 안녕. 말씀하세요. 좋아요. 제가 마지막 촬영을 했는데 저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나오기도 하고 현지지 이제 들고 했거든요. 감독님께서 약간 다른 곳을 보는 느낌을 줘야지 약간 더 기다리는 느낌? 설레는 느낌이 날 것 같다 하셔서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봤어요. 제가 마지막 촬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촬영이 끝났습니다. 에이셉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수인 많이 기대해주세요. 파이팅! 이 집 스테이던 뮤비 촬영을 모두 마쳤습니다. 에이스 풍해라 풍해라 풍해라. 이 집도 많이